기하 디플라입니다. 오랜만에 나의 생활 브이로그를 찍어보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별 내용은 없으니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나의 B급 감성 브이로그 지금부터 시작해보겠다. 오랜만에 옷을 차려입고 시내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다. 어떻게 쳐다봐도 요리조리 쳐다봐도 살이 찐것 같다. 대구 시내 길거리는 언제든지 걸어 다녀도 기분 좋은 곳이다. 마늘당부터 대구역까지 걸어서 구경 싹 가능함. 사실 오늘은 회사 휴가를 내고 머리 마마를 하러 미용실에 왔다. 화려한 UFO 같은 기계가 내 머리를 감싼다. 이제는 기계에서 광선도 나온다. 이것은 마치 스타워즈 검에서 나오는 붉은 빛? 개그 쳤는데 재미가 없네. 지금의 모습은 미비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짠! 오랜만에 파마를 한 모습이다. 역시 사람은 꾸며야 잘생겨지는 것 같다. 꾸며야 잘생겨진다는 자신감을 갖고 머리를 하고 그대로 옷가게로 직행했다. 이제 날씨도 뜨뜻해지고 뭔가 옷을 사야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바지를 입어봤는데 이건 쫑긴다. 허리 32인치 바지인데 내 허리는 32인치가 넘는다. 이건 34인치였는데 정말 느낌이 편하고 좋았다. 역시 키가 작고 배가 나와서 그런가 핏이 그래 살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따 색다른 장면을 보여드리겠다. 집으로 가는 길인데 날씨가 아주 좋았다. 그리고 약속 나가기 전에 빠지지 않는 작업, 바로 영상 편집이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달이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해다. 영상을 거의 120개 정도 만들 것 같다. 끊임없는 컷 편집, 작업 편집을 하면서 항상 시청자들이 편하게 내 영상을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때론 매번 이렇게 왜 만드나 싶은 현자 타임도 가끔 오긴 하는데,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젠 불평불만 없이 한다. 노동하고 난 뒤에 삼겹살은 국룰이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삼겹살 집인데 진짜로 맛있다. 이거 편집하면서 겹살 모습 보니까 너무 영롱하다. 또 가서 먹어야 되겠다. 고기 먹은 후 볶음밥 또한 국룰이다. 그었다가 된장찌개 시켜서 같이 먹으면 맛이 더 튀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색다른 장면은 바로 이거다. 운동이다. 지금부터 약 1분 정도 운동하는 영상만 나올 건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서 스킵하실 분은 스킵하셔도 좋다. 운동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봤다. 코로나 시국에 헬스장을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밖에 러닝을 하면서 마스크 쓰고 댕길락할 더숨 막혀서, 그래서 생각해낸 게 홈트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2주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몸무게가 급격히 나가는 바람에 정상 혈압에서 약간 높은 고혈압 판정, 콜레스테롤 혈당이 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실 그때는 뭐 크게 안 와닿았는데 이제 와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집에서 15분에서 2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반성을 해본다.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퇴근하고 와서 운동을 거르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나의 건강 자체를 위해서 좀 꾸준히 노력해볼라 한다. 결론은 운동 열심히 하자입니다. 아이고. 빼보겠다고. 아이고. 아, 좋겠다. 그래도 지금 2kg 빠졌대. 그래서 지금이야 정신 차리기 어디고. 아유. 일찌감치 차려야지. 그래도 이제부터 하면 되자. 아, 좋겠다. 아, 나 그만할래.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번 유튜브 보니까 여자만 할수 있는 동작이 따로 있더라고. 근데 내가 할수 있겠더라. 그 뭔지 아나? 해보시오. 이거 있잖아. 잠깐만, 혹시나 해서 안경 벗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팔을 떼면은 여자는 뜨더라고. 자, 봐. 나도 해볼게. 아이씨, 안 돼.
번 더 해볼게. 아. 어머, 타임에도 안 될걸. 할 수 있다. 자. 중심이 안 맞아서 안 돼. 어, 아파라. 중심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안 하잖아. 아, 나 못하겠다. 아. 할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어. 자, 이제 인증 시간. 체중에 천천히 올라가 본다. 진짜 85에서 83으로 빠졌다. 2kg가 빠졌다. 그래서 또 나에게 주는 보상, 영어로는 컴펀세이션, 바로 라면이다. 사실 나는 라면 광인데 요새는 먹을 시간도 없고 잘 먹지도 않는다. 그래서 주말에 가끔 챙겨 먹는다. 다른 요리는 몰라도 라면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끓인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맛있다. 라면은 정말 위대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오늘 라이브 한 날이지. 이거는 대략 유튜브 시작한 지 2년째 돼서 케이크랑 초를 사러 간 내용이다. 오늘은 유튜브 시작한 지 2주년 된 날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2주년에 하는 숫자 2. 아, 찰나했는데 이게 분홍색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덕분에 바로 옆집에서 로또도 샀습니다. 오늘 1등을 위해서 가보자. 진짜 1등 되면은 외치고 싶다.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 그리고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 매운 찜갈비를 먹으러 왔다. 여기 본드레 밥이랑 같이 비벼서 먹으면 진짜 핵꿀맛이다. 야, 벚꽃 봐라. 와, 여긴 다 폈는데. 아이고 이뻐리. 여기 앞산 카페 골목인데 이게 조만간, 진짜 조만간이면 여기, 와, 벚꽃 끝내줄 것 같다. 이거 이렇게 뭐 야경도 이쁘네. 투썸에서 케이크를 사고 라이브 준비를 한다. 아쉽지만 나의 나레이션은 여기까지다. 더 궁금하다면 라이브 캡처 본 영상까지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자, 그러면 자, 저번처럼 똑같이 시작. 2주년 축하합니다. 2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디플라워 2주년 축하합니다. 오! 자, 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축드립니다, 2주년. 벌써 이렇게 2년 동안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로 진짜 몰랐습니다. 일단 제 라이브 봐주신다고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여러분, 아,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방보다 연장방송을 더 오래 해서 만족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 축하해 주셔서 일단 모두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다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바 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디둥이들 디바. 자, 모두 굿밤 디바. 하나, 둘, 셋.